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모더나 확보했다고 뻥을 치더니 이것도 또 거짓말 한게또 났네요. 그렇죠. 네. 아, 예. 참. 지금 모더나 문 대통령이 네. 29일 날, 28일에 뭔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기사 띄워주세요.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네. 네. 2천만 명 분의 백신을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 예, 이렇게. 29일 날 밝혔죠. 예. 28일 날뭐 하여튼, 통화를 했다고 29일 날 밝혔는데. 긴급히 뭐, 그냥, 아주 큰일 한 것처럼 뻥을 치셨잖아요. 네. 제가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네. 앞에 교장을 제가 뛰어넘어가지고, 네. 찾아보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에 네. 백신을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 네네, 2천만 명. 제가 그 기사의 핵심 부분만 캡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면, 문재인이, 모더나와 그 백신을 공급하는 데,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 네. 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 거기 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에만 봐도 역시 뭐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글이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그 인터넷 사이트 모더나, 그러니까 예. 이런 기사를 보고 그 모더나 사이트, 모더나 홈페이지에 많이들 들어가 보셨다는 거죠. 네. 모더나 그 사이트 보이시죠? 네, 홈페이지. 보이십니다. 네. 다 영어로 돼 있긴 한데요. 네. 여기 일단 제가 캡처를 한게 있어요. 그 홈페이지. 왜냐면 네. 모더나가 29일에 보도자료 낸게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관련해서. 그 사진, 첫 번째 사진 캡처한 거 보여주시면, 네. 모더나가 컨펌을 했다. 근데 뭐를 컨펌을 했냐고 하니까, 뒤에 디스커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디스커션하고 색칠을 해놨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공급을 확인했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확인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논의를 디스커션을 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 토론을 공급 했다는 확인했다. 건데, 토론을 했다는 건데. 토론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논의를 확인했다. 논의를 했다. 협상했다 이 말이거든요. 협상. 예. 그 다음 사진 주시면,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모더나가 그 보도자료 제목으로 내놓은 아까 그 제목에 상당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논의를 확인했다는 거를 제목으로 띄워놓고 본문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네. 색칠한 거 보이시잖아요. 네. 첫 번째 문장이 아이고.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쭉쭉 줄을 쳐놓은 부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위험이나 불확실성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아. 완전히 쓰레기를 박았죠. 그러네. 제가 한국에 2천만 명 분의 어떤 백신 공급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를 아예 예. 본문에서 쓰레기를 박아놨어요. 그러네요. 이랬는데 뻥을 치면 어떻게 국민들이 영어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아주 예? 글도 못 읽는 사람으로 알아. 그러니까 그 기사 보이세요. 다음 기사가 네. 나오잖아요. 기사에 보니까 문재인 거짓말했나, 청와대 거짓말했나,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한 저런 거죠.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런 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네. 홈페이지 가가지고 진짜로, 아, 이거 백신 공급하는 게 맞냐, 모더나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의구심이 생긴다. 결국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 KBS에서 방송사고를 낸게 있거든요. 그게 좀 떠오르는데, 그 네, 기사 나오나요? 나옵니다. 일본의 어떤 방송을 그 KBS에서 영상을 짧게 틀어주면서 네, 그 기사 그 밑에 자막 달아놓은 거 아, 있잖아요. 기사를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캡처 화면이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계속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스노브, KBS가 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도했죠. 예. 우리 국민들이, KBS는 생각한 거죠. 아, 우리 국민들이 설마 1호를 알아듣겠냐. 근데 아. 실제로 밑에 보시면 1호를 번역하신, 다음 사진 보이세요? 네, 다음 사진 보이시면, 예. 1호를 번역한 사진이죠. 그 보이시나? 아, 예, 보이시나? 있습니다. 여기, 이걸 번역한.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 매체 상당히 지금 접근도 잘돼 있고 잘 되는 환경이고, 네. 외국어 공부를 상당히 그 아이, 그럼요.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 방송을 들어도 바로 이 해석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냐면 일본에서 코로나 19의 어떤 대책을 설명하는 영상인데 네. 그거를 저렇게 이제 소녀상 철거하는 영상이다라고 해서 보낸 거죠. 방송을 한 겁니다. 야, 이렇게 사기를 그래서 쳐도 이제 예. KBS로 많은 시청자들이 항의를 했죠. 이게 무슨 지금 우리 국민들을 기망하냐, 우리 국민들 우습게 보냐. 우리는 그 청소년들도 일본 애니메이션 그냥 자막 없이 보는데 이런 네. 걸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냐.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국민들 수준을 상당히 하찮게 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지금 국민들이 잘 모더나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겠죠. 야,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거기 몇 사람이라도 안 들어가 보겠습니까? 자, 이렇게 거짓. 외국어도 전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 일본에 있는 유학생이 얼마고요? 저도 일본말 알아요. 이게 안 들어가 봤지, 저는. 근데 들어가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모더나 그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는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알지. 더 아니, 잘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알아, 이제는 영어. 그것도 제일 외국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좀 상당히 좀 의문이라는 거고. 근데 또 뭔가 하나 단독 기사가 또 나왔죠. 네, 보시죠. 기사 보시면 네. 모더나 백신에 녹십자가 위탁 생산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뭔지를 지금 보니까 정말 이렇냐라고 해서 녹십자에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기자들이. 그러니까 녹십자 측에 다음 기사 띄워주시면 예. 녹십자 측에서는 퀘스천 확인이 마크를 될수 달았네요. 예. 확인해 줄수 없다. 야.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아니, 야, 근데 냅다 뻥부터 치네, 그냥. 모더나가 왜 하필 우리나라에 녹십자를 딱 찍어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느냐. 아까 그 보도자료 나온 것만 봐도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겠다 확답을 한게 아니에요.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녹십자에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모더나가 그렇게 어떤 공언을 했냐. 근데 이제 단독 기사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야, 진짜 그래서 엄청. 이제 또 팩트 체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네. 11월 기사가 있어요. 11월 기사. 네. 11월 기사에 이미 전문가들이 그 다음 기사 다음, 띄워주시면 왜? 전문가들이 국내에서는 위탁 생산을 통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미 11월 달에 이미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 기사 보이시죠? 네네. 기대 어렵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네. 사진 한번 보시죠. 기사에 제가 일부분을 캡처한 건데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나라가 초저온 냉동 보호 등그 백신의 유통하거나 보관 설치, 아니, 그러니까 설비 구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연령,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기업이, 그러니까 모더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회사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 기존에 우리나라들이 백신을 생산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다, 화이자 모더나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항체를 만드는데, 네. 모더나나 화이자는 아예 유전자를 수입해서 항체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어떤 기술은 우리나라에는 없다.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쉽지 그래서, 않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생산 방식이 다르다. 예.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미 11월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얘기했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녹십자가 모더나 위탁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의미가 있는 어떤 글을 발견했어요. 네, 이거는 보시죠. 기자가 쓴건 아니고, 다음 사이트 네. 띄워주시면 이게 블라인드,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들의 어떤 직원들이 쓰는 글 같아요. 네. 거기서 녹십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네. 팩트 아님, 다들 조심하라. 이런 네. 얘기. 녹십자 직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이게 같은데.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익명으로 쓰는 건데, 녹십자는 생산 기술이 아예 없다. 설비도 없다. 기술도 없고 설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 위탁 생산을 하냐, 모더나를. 개소리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아, 그러네요. 만약에 생산한다고 치더라도 기술 이전 받고 생산 설비 짓는다고 하면 기간만 2년이 넘게 걸린다. 2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그 단독 기사는 정말 해석을 잘 하더라도 네. 아예 그냥 우리가 포장만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인증받으려면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증받기도 쉽지 않고요. 네, 인증받기도 쉽지도 않다. 아, 이게 간단한 게 아닌데 이렇게 다 된 것처럼 그렇죠. 뻥을 치네. 그러니까 뭐 농식자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다, 무던화를. 이런 식으로 단독 기사도 나오고. 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네. 또 뭐, 역시 뭐, 대단한 뭐, 뭐, K방역, 뭐, 칭송하는 댓글들 좀 상당히 네. 많더라고요. 네, 팩트가 보면, 사실, 녹록치 같다. 네. 네. 그러네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아, 그렇군요. 야, 이렇게 거짓말을 진짜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둘러대는데. 그렇죠. 예. 이게 완전 너무 급하니까 진짜 내일 들통날 거짓말을 오늘 한다는 겁니다. 예. 아니, 예. 내일까지도 안 가겠는데요. 그냥 바로 해석하면 나올 걸 갖다가 그냥 해석하기 전에 뻥쳤는데 해석하면 바로 나올 걸.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나겠는데 국민들이 왜냐면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떤 제명을 붙여도 부족할 만하죠. 우리 국민들이 기만하는 거죠, 기만. 이거 죄로 우리 저 김소정 변호사는 법조인이시니까 이걸 죄로 따지면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진짜 제가 뭐라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사기. 예전에 저들이 만들었던 제명 있잖아요. 국정농단. 국정농단, 예, 직무유기, 예? 다 들어가고.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사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사기는 좀 애매하고요. 아, 사기 애매합니까? 사기라도. 거의 사기 수준인데, 거의 사기 수준. 그러니까 뭐 속이고 이득을 취했다 이건데. 아, 이득은 안 취했으니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아니 저 지지율의 저 방어를 위한 이득을 취한 거죠. 사기 치면서 거의 사기 수준 네. 이런 건데. 당원들의 뭐 장비 아니면 뭐 아.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거는 참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야죠. 뭐.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아.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됐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때 CEO하고 뭐 통화했다 이렇게 뻥칠 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거 발표할 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인지 뭔지 그 사람이 다 했는데 네. 느닷없이 인터셉트해서 자기가 뭐 CEO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뻥을 칠 때 좀 야 저거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네. 아니, 저희가 예전에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네. 마스크가 부족한데, 네. 문재인이 그러면 마스크 사장하고 통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뭐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CEO랑 통화했다고 해서, 없는 백신이 금방 우리한테 지금 오냐. 왜냐면 모더나는 이미 계약분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이 다 끝났어요. 그냥 이제 전화통으로 그러면 그 예약분에서 일부를 빼서 우리한테 준다는 그럼요. 거냐 뭐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저 그래도 저 경제 규모 10위 정도의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했으니까 아 네. 그제 뭐 잘 해도록 해보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나이스하게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안 돼요 네. 이게 아니라 자 고려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그냥 확보했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 내가 확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뻥을 치니까, 야. 국민 정도 그랬죠, 국민 정도. 플랜카드, 네. 현수막으로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참, 진짜 대단한 민주당이네요. 대단한. 네. 무슨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말도 안 나오네. 대단한 대통령과 네. 대단한 민주당과 대단한 청와대 직원들이네. 네. 그러게요. 네. 여기 모더나 측에서도 황당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 이런 기사를 보면,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 보면. 아니. 상당하겠어. 그 한국 국민성 망신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이란 그렇죠. 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면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믿겠습니까? 그러게요. 신용 문제도 있고, 완전히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에. 네. 완전 대한민국 신용 불량자의 나라로 보겠네요. 대표 선수가 이러니까. 안 그렇겠어요? 야, 이거. 허언증의 그런 네. 나라 그러게요. 허언증 예, 네. 환자들이 넘치는 나라도 볼 수도 있죠. 네. 네. 아이고 김소정 변호사 2021년 김소정의 한 해가 되도록 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환대도 되시길.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복은 이제 훌륭한 남편감을 아, 2021년엔 꼭 찾으시기를. 예, 기대는 안 하지만 뭐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저 눈을 조금 낮추시고 잘 찾아보세요. 마음씨 착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들으신 대로 참, 뭐라고, 이제, 논평을 할 수가 없네. 참, 이런 사기를 치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기에 또, 대깨문들은 홍위병처럼 그냥 이 사기에 동조하고, 어설픈 국민들은 또 넘어가고, 그랬나 보다, 다 그랬잖아요. 아니라면 너희들이 저 가짜뉴스 한다, 니들이 보수 꼴통이다 이러고 우기고. 아나 이거 진짜 징글징글한 인간들이야. 하여튼 여러분들 신년새부터 이런 우울한 뉴스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021년에는 좀 이렇게 희망찬 뉴스, 꿈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신바람 나는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철퇴 맞는 사람들 나오고 시원할 거 아닙니까? 철퇴 맞아야 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쪼록 위험한 시국 또 하수상한 세월을 잘 견디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